얼마이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부러운 그런 마음이 좀 있긴 있어요. 그러니까 당당하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저는 사실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고 재밌게 역할에 몰입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네, 그러면은 저희 배우분들 한 분씩 본인의 캐릭터 얼마나 싱크율이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씩 간단하게 들어볼까요? 류현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최민주 역이 얼마나 잘 맞는다고 생각하실까요? 싱크율이 얼마나 맞는지 좀 많이 공감이 되시나요? 캐릭터에? 민망하지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 같고 어쨌든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워킹맘을 대변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이 자기 일에 대한 소신과 또 지키려는 그런 마음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예. 공명 씨는 어떠세요? 본인의 캐릭터 평소 성격이나 이런 거랑 잘 맞으세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뭐 정말 제 장난치고 뭐 이런 제 원래 성격과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부분은 뭐 4차원 매력이라든지 재벌 3세라는 그런 부분은 좀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강준호 캐릭터에서 매력을 느꼈고 그런 또 자유분방함과 여유로움을 좀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우리 뭐 감독님 포함해서 배우분들이 보셨을 때 와 이 배우는 이 캐릭터와 진짜 싱크로율을 거의 99%다 잘 맞는다 하는 감독님 고개 끄덕이셨어요. 어떤 분이 있을까요? 한 분만 좀 찝어주신다면 가장 싱크로율이 잘 맞는 캐릭터? 우리 감독님께서 끄덕끄덕 하셨거든요. 아 저는 감독인지라 모든 사람들이 다 캐릭터가 싱크로율이 99.9%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네. 잘 소화를 해줬다. 캐스팅하였습니다. 아 멋집니다. 그러나 감독님.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대충 한 명을 찍으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한 명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. 아 이유가 있을까? 한 분이 뭐 설명을 조금만 곁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연기를 잘해서 네, 그 백진상이란 캐릭터 자체가 아마 하기 되게 어려운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요. 근데 현장에서 굉장한 연기력으로 저희를 매우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. 저희 강 배우님께서. 그래서 대부분의 배우들도 모두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이렇게 대본을 보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.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디테일하게. 다들 되게 감탄하곤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이 어울린다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루다 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백진이 양은 정말 그 가녀린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깜짝 놀랄 정도일 때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울리는 하지만 그중 단연 누구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저희 강 배우님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